또 제가 먼저 여쭤볼까요? 네. 네. 지금 아직까지도 많은 지도자분들하고 그리고 선수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축발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 네. 그거, 뭐 그게 이제 잡으면서 바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좀 쉬운데 잡아서 뭐 잽 스텝이라든지 피벗을 하다가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을 되게 겁내하거든요. 요즘 그 NBA 경기를 다 보면 그 이제 트리플 스레스에서 이 축발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기술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안 불려요. 네. 그 부분을 좀 풀어주셨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그 NBA에서 이제 해석하기를 지금 저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이제 게더 스텝이라고 그러면 연결 동작이 됐을 때만 게더 스텝이래요. 네. 그게 돌든 뭐 하든 간에. 네. 아니면은 직선으로 가서 유로를 하든 간에. 네. 연결 동작이 돼야 되는데 한번 멈춰졌어요 지금. 네. 멈춰지면은 피벗풋이 이제 생기잖아요. 네. 피벗풋이 생겨요. 예, 피벗풋이 생겨서 왼발이. 네. 왼발인데. 보통 보면은 여기에서 뭐 해가지고선 이렇게 나가는 거는 뭐 이제 피벗이 있으니까. 네, 정상이죠. 괜찮은데. 네. 이 발이 했다가 이 발이 나갈 때. 네. 이 발이 나갈 때 볼하고 피벗이 이제 룰북에 보면. 네. 피벗이 떨어지고 나서 볼을 놓게 되면 이건 당연히. 네, 트래블링이라고 돼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신체 조건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보통 여기에서 갔을 때는 볼하고 같이 동시에 놓는 거는. 네. 괜찮다. 네. 예, 판정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네. 보통 보면 페이크하고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는 괜찮은 것도. 그렇죠. 이게 볼. 예. 먼저 떨어지고 가면 좀 부정하고. 예. 부정한. 이게 피벗이 먼저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드리블을 넣는데 이거는 보면. 같은 동시라고 봐서 이거는 거의. 네. 트래블링으로 판정하지 않죠 지금. 예를 들어서 심판의. 네. 입장에서. 네. 만약에 선수가. 네. 왼발 오른발 이렇게 잡았어요. 네. 잡았을 때 이제 보고 있는 게 축발일 거 아니에요? 축발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동작이. 예, 나왔을. 예, 예, 때. 예. 예. 그 기준은 들어가서. 이제 자연스러움으로. 예. 보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 동시라고. 네. 예. 저는 이제 연습 많이 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예. 어쨌든 우리 선수들도. 네. 지금 프로 선수들도 이 부분 두려워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아...
예. 네. 아. 제가 어디 캠프 가서 네. 많은 지도자분들과 같이 가르칠 때도 네. 저는 이제 포스트업이나 네. 이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분 이제 겁이 나서 못 가르치시고 그런 부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농구 특성상 지금 해가지고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밤새워서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나는 부분이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네. 제가 판정했을 때는 해서 피버풋이 지금 왼발이잖아요. 네. 같이 뛰는 거는 네. 이거는 트래블링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 네. 그렇군요. 어쨌든 네. 자연스러움이 제일 중요한데 그 자연스러움을 네. 만들려면은 네. 이제 많은 저희 같은 트레이너 업체가 오셔서 네. 네.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만드는 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농구는 일단 습관성 운동이거든요. 네, 저도 네. 이 슈퍼맨 한번 정해지면요, 이건 거의 평생 네, 그 맞습니다. 가는 거고. 네. 제가 10년 쉬었다가 다시 농구장 와서 슛을 던져보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네. 이렇게 던지는 사람, 이렇게 던지는 사람, 그게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습관을 잘 잡아야 습관성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